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코코넛, 민트, 계피 치료제. 머리카락이 너무 느리게 자라거나 약하다고 생각하는가? 머리카락이 드라이기, 고데기, 아니면 다른 트리트먼트를 받아서 약해진 것일까?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글에서 머리카락의 성장을 뿌리에서부터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코코넛, 민트, 계피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와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법. 린스나 팩은 머리카락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보습해주는 효과가 있다. 보통 중간부터 머리카락 끝까지 바른다. 하지만 머리카락이 더 빨리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싶다면 두피부터 관리해야 한다.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두피 관리를 해야 한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머리가 쉽게 떡지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유분 생성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비듬을 없애는 데도 도움된다. 다음에 재료가 필요하다.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크게 3큰술 45g 민트 에센스 오일 5방울 실론 계피 가루 크게 2큰술 이제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머리카락의 성장을 촉진하는 오일들.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은 비타민과 무기질 망간, 구리, 셀레늄 등이 아주 풍부하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피부에 사용해도 좋다. 기름이라서 머리카락이 떡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두피에 영양분을 제공하며 안정화시킬 수 있다. 모공에 쉽게 스며든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헤어팩을 사용해도 이런 효과가 있지만 보통 효과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는 이런 제품에는 실리콘 및 다른 합성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 에센스 오일이 꼭 필요하다. 양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효과는 아주 강력하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에는 민트 에센스 오일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건성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지성 머리카락에 사용해도 기름기를 조절해주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상쾌함을 더하고 항균 효능 덕분에 비듬도 없애준다. 민트 농축액으로 차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오일을 그냥 사용한다. 그리고 오일은 향기를 내기 위해 합성 오일에 우려낸 것이 아닌 고품질의 오일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다. 머리카락의 성장을 자극하는 실론 계피. 민트처럼 실론, 계피는 머리카락의 모공의 혈액순환을 증진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탈모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계피는 꾸준히 사용하면 계피의 아름다운 색으로 염색의 효과도 약간 있을 수 있다. 염색을 하지 않고도 머리카락 색깔이 좀 밝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계피 가루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저렴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가루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가루 대신 오일을 사용해도 된다. 치료제 만드는 방법. 모든 재료들을 잘 섞는다. 코코넛 오일은 섭씨 24도보다 따뜻하게 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 오일이 녹으면서 다른 재료들과 더 잘 섞이기 때문이다. 바르는 방법. 머리카락을 여러 부위로 나눠서 두피 전체에 이 혼합물을 바른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이 치료제가 두피에 잘 스며들 수 있게 한다. 보통에서 건성 머리카락이라면 이 제품을 머리 전체에 바를 수 있다. 지성 머리카락을 가졌다면 간단하게 뿌리 부분에만 바른다. 머리를 비닐이나 수건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유지한다. 이 치료는 자기 전에 밤에 해서 적어도 6시간 동안 작용할 수 있게 한다.
아니면 집에 있는 날, 낮에 해도 된다. 그런 다음 샴푸로 머리를 감는다.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것을 사용한다.